탄력성은 탄력성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도도 높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문제예요. 다들 계산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앞에서 시장 수요 함수 계산하는 방법은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저는 쉬운 거 아니면 안 가르쳐요. 제가 생각해서 어렵다 싶으면은 여러분한테 패스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헷갈리는 부분이 앞에서 우리 소득 변화 관련재 가격 변화 있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것만 제대로 잡으면 그러면은 탄력성 계산에서도 어렵지 않아요. 물론 어려운 거는 이제 있기는 해요. 그 어려운 거는 이제 버려버리면 되니까. 자, 일단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이제 어떤 개념이 새로 나오면은 이게 딱 떠올랐을 때 아 이게 뭐다 이게 어느 정도 감이 또 올라야 되거든요. 이걸 제일 먼저 뭐를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은 탄력성 하면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량 변화의 크기.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수량 변화가 크다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수량 변화가 작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계산인데 기본적으로 퍼센트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동산학개론 계산 문제에서는 50%가 거의 퍼센트 계산, 퍼센트. 퍼센트 계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격 상승률은 몇 퍼센트예요? 몇 분의 몇 하냐? 15분의 3. 금방 20% 계산이 돼요. 엄청 빠른가 봐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125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올라가면은 소득 증가율은 몇 프로예요? 어렵잖아요. 바로 계산하기에는. 그러면 그 전 단계는 어떻게 해요? 125분의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퍼센트 계산한 거예요. 퍼센트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왜? 나머지는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니까.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0.2 나올 거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리면. 그럼 이게 몇 퍼센트라는 거 알면 된다고요. 20%라는 거 알면 되거든. 요거 계산하면은 이런 거 계산할 때는요. 이게 요령이에요. 125에다가는 8을 곱하면은 1000이 돼요. 1000분의 64다 이 말이에요. 0.064예요. 계산기가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계산기가 있으면 두드리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요령이에요. 요령. 125에는 곱하기 8하고 25에는 곱하기 4를 하고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이러면 이게 몇 퍼센트라는 거 알면 된다고요. 6.4%라는 거 알면 계산된 거라고요. 퍼센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계산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못하면 퍼센트 계산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 이거 몇 퍼센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이라는 거. 그냥 3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숫자가 작아지면은 마이너스고요. 숫자가 커지면 플러스. 그래서 제가 계속 아래, 위 이렇게 한 거예요. 아래는 마이너스, 위는 플러스. 숫자가 작아진다는 얘기라는. 그죠? 요거 되면은 이제 퍼센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탄력성이 수량 변화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량은 공급량이나 수요량을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수요량에 초점을 맞춰요. 공급량은 이제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럼 수요량인데 그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도 있었고요. 아까
소득도 있었고요. 관련 재가격도 있었죠.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보는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하고요. 이거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절대값을 씌워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음에 소득이 변할 때도 수요량이 변한다 그랬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이거는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요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습니다. 요것도 좀 이따가. 다음에 아까 관련재 가격이 변한다 그랬죠.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에 아파트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빌라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고요. 사과 수요량에 사과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귤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요거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얘는 사과 수요량 변할 때 사과 가격 변하는 거예요. 귤 수요량 변할 때 귤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귤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같은 재화예요. 아파트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 변하는 거예요. 같은 재화예요. 근데 여기서는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 보는 거고요.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교차되고 있어요. 교차. 그래서 무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달라요.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교차의 교차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Y제 가격 변화율 분의 X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엇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요. 자, 이제 이건 소득 얘기고요. 이거는 관련재 가격 얘기예요. 자, 아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플러스 분의 플러스가 되겠죠. 이거는 무슨 재였어요? 정상재였죠. 소득이 내려갈 때 수요가 방향이 같으면 정상이라고 그게. 그러면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라고요. 플러스 분의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는 같은 방향이라고요. 아까 이거 0보다 크다 그랬죠. 같은 방향이면 0보다 크다. 증감수 비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0보다 크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재? 정상재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관련 이 열등제 정상제에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이 여기 탄력성에서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이면 분모 분자 보호가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무슨 제? 이게 열등제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에서 같은 방향 뭐였어요? 빌라 가격 하락할 때 아파트 수요 줄어든다 그랬죠. 같은 방향이 아까 대체재였죠. 같은 방향이면 대체재요. 이게 양수면 대체재란 말이에요. 음수면 보완재 이렇게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어떤 재화가 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안 된다고요. 원래 수가 뭔지 사라져버리니까. 근데 얘는 아까 수요 법칙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반대죠.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올라가죠. 항상 뭐예요? 항상 마이너스죠.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나타내도 원래 숫자가 마이너스 2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2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플러스 2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좀 이 탄력성이 숫자가 클수록 수량이 많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로 나타내는 게 느낌이 좀 괜찮아요. 근데 해석할 때가 문제. 해석할 때가
자, 이런 경우 이게 탄력성이 수량 변화의 극이라 그랬죠. 탄력성이 2란 얘기는 수량이 두 배 변한다는 얘기예요. 두 배. 수요량이 두 배 변한다는 얘기예요. 뭐의 두 배? 가격의 두 배만큼 변한다. 이게 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수량 변화 크기. 자, 이게 가격이 2%, 가격이 4%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8%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8% 아래로라는 거예요. 아래로. 항상 가격과 그 재화의 수량, 그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의 수량은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여기가 양수로 표현이 돼도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소득 탄력성이 0.4예요. 소득이 2% 올라가요.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량은 몇 프로? 0.8%. 0.4배만큼 변하는 거니까 수요량은 0.8% 위로 증가. 여기서는 양수죠, 이게. 양수란 얘기는 정상재란 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득 탄력성이 마이너스 0.3이에요. 자, 이럴 때 소득이 4% 줄면 수요량은 1.2% 위로 반대로 방향이 반대로 마이너스면 반대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여기서 교차 탄력성이 0.2예요. XJ 가격이 2% 떨어지면은 YJ 수요량은 0.4% 방향이 같다고요. 같은 방향이라고요. 양수일 때는 같은 방향. 아시겠습니까? 제가 증가 감소 이런 말 안 하고 같은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방향이면 얘하고 얘하고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7이다. 그러면 XJ 가격이 6% 올라가면 YJ 수요량은 4.2% 네, 감소. 반대라고요. 반대. 이제 감이 오세요. 얘네들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반대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럼 이게 하나가 되면은 각각으로도 물어요. 각각으로도 묻는데 결합된 문제도 묻는단 말이에요. 결합된 문제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4일 때 가격은 4% 올라가고 소득은 2% 올라갈 때 전체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8% 있죠? 여기서 플러스 0.8% 있죠. 결합하면은 마이너스 7.2%죠. 그래서 결국 7.2% 감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작년 문제. 이거 재작년 문제. 결합되면은 작년 문제. 이건 재작년 문제. 이렇게 묻는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결합된 게 재작년 문제. 그래서 105쪽에 대표 예제 있죠. 105쪽에 대표 예제 있죠. 그게 이제 결합된 문제예요. 이거 두 개가.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어렵나요?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죠. 순간적으로 방향만 착각하면 실수할 수 있죠. 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각각을 하면은 두 번 하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난이도가 높다 낮다로 일단은 구분해서 난이도가 높지 않으면은 그래도 할 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알면은 금방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정리를 해두시라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탄력성의 기초 개념들이에요. 요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더 해야 되는가 하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더 해야 돼요. 가격 탄력성. 얘네들은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재나 또는 대체재, 0보다 작으면 열등재나 보완재, 이제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에서. 됐죠? 자, 이제 가격 탄력성을 더 해야 돼요. 가격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은 일단 탄력성이 1인 거를 기준으로 해요.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여기 이제 가격 탄력성이 1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1일 때는 이제 단위 탄력적 그래요. 이게 이제 1이란 얘기는 분모 분자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탄력적이라 더 많이 변한다 이런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량 변화의 크기가 더 크다. 가격 변화보다 더 크다.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0이 되어버리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럽니다.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는 수량 변화의 크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수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수량 변화의 크기, 탄력성이라는 거는. 근데 이 값이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요거는 이제 기초 개념이니까 용어니까 이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가 있고요.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가격 탄력성과 거미집 모형이 있고요. 가격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 있고요.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요.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과 관련해서. 요거는 경기 변동론에 나오고요. 요거는 정책론에 나와요. 이제 오늘은 요 세 가지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면 돼요. 이제 먼저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예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여기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00원에 10개를 수요합니다. A 수요 곡선이든 B 수요 곡선이든 100원에 10개를 수요하는데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해 볼게요. 그러면 A를 따라서는 B를 따라서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13개라고 칠게요. 10개, 13개, 20개. 처음에 10개에서 출발했죠. 자, 여기 100원에서 50원 하락한 거, 여기 분모 값이에요, 분모.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하죠. 여기가 분모 변화율이고, 여기가 분자 변화율이에요, 수량 변화율. 100원에서 50원 내려오면 50% 하락했죠. 10개에서 13개로 수요량이 늘죠. 10개에서 13개로 수요량이 늘면은 수요량은 30% 늘죠. 근데 요 놈은 10개에서 20개로 늘죠. 그러면은 몇 프로 늘어요? 100% 늘죠, 100%. 자, 가격 변화는 똑같잖아요. 가격 변화는 똑같은데 수량 변화가 A보다는 B가 더 많죠? 그럼 누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B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더 완만하면은요. 얘는 더 탄력적이 되겠죠? 더 완만하면요. 더 탄력적이죠.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수량 변화는 점점 크다가 수평이 되는 순간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교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평이 뭐예요? 수평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다가 수직이 되는 순간 수량 변화는 전혀 없죠.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적이 된다. 요 개념이 일단 탄력성과 그래프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 돼요. 수직, 수평, 예외적인 경우.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공급 곡선을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앞에서 공급이 증가할 때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공급자들이 더 등장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공급자들이 빠져나가면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랬죠. 공급 증가는 공급 곡선을 어느 쪽에 그래요? 오른쪽에 그리죠. 공급 감소는 어느 쪽에 그래요? 왼쪽에 그리죠. 거래량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래량이 변화가 없죠. 공급이 증가했는데도 거래량 그대로고, 공급이 감소했는데도 거래량 그대로죠. 맞나요? 신기하죠? 공급이 수직이요, 보세요. 이럴 때는 알아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공급 곡선도 수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가 등장하면은 거래량 늘어요, 줄어요? 거래량 늘잖아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더 늘어나니까.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면은 거래량 감소잖아요. 수요 증가는 오른쪽 그리죠? 수요 감소 왼쪽 그리죠? 거래량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통점이 뭐예요?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이 말이에요. 다른 하나가 지 아무리 변해도 거래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 이런 예가 적당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동네에 중개사무소의 전체 물건이 딱 10개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나올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물건은 반드시 팔아달래요. 10개보다 더 이상 물건이 나올 수도 없고요. 물건 회수해 가지도 않아요. 딱 10개 고정돼 있어요, 나온 물건은. 자, 물건 알아보러 오는 사람이 10명, 20명, 30명, 물건 봐달라는 사람이 30, 40개, 50 계속 늘어요. 자, 이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 다 거래할 수 있어요? 성사시킬 수 있어요? 없죠. 결국 몇 명만 체결할 수 있어요. 10명만 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10명? 제일 비싼 값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10명. 맞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계속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헐값에라도 팔겠다, 10명세, 싼 값에 사는 사람 10명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은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딱 고정돼 있어요. 뭐만 변하는 거예요?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경우, 수요가 수평일 때는 공급은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공급이 수평인 경우 수요를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자, 이럴 때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원래는 하락해야 되거든요. 물량이 늘어나니까. 근데 가격 하락해야 하네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하는 게 보통이에요. 가격 상승 안 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하는 게 보통이죠. 근데 가격 상승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는 게 보통이죠. 가격 하락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다른 하나가 지 아무리 변해도 균형 가격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한 얘기예요.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다른 거 아무리 변해도 거래량 변함이 없고, 어느 하나가 수평이면 다른 게 아무리 변해도 균형 가격에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래서 자꾸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여기까지가 되면은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탄력성과 그래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만할수록 탄력적, 가빠를수록 비탄력적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저거하고 함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가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완벽기가 아니에요. 자, 완벽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 넘어가 보세요. 그 균형 가격의 결정에서 아까 남겨 놓은 게 있었어요. 113쪽을 보세요. 113쪽에 괄호 4번 보세요. 113쪽에 괄호 4번.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있죠. 이 경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괄호 5번, 괄호 6번 있죠. 요거는 3순환이라고 써 놓으세요. 괄호 5번, 괄호 6번은 3순환. 다음 순환이 5, 6월 달에 한다고요. 요거 말고 다른 거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완벽해요. 그렇게 하면 완벽.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지금 요 주제를 했어요. 이제 요 주제. 이제 나머지 이제 요거와 이제 요거 남았어요. 됐나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범위죠, 지금. 아직은. 지금 용량이 지금 초과 오버된 거 아니죠? 조금 더 해도 되죠? 지금 오늘 많이 해가지고 좀 오버가 됐나 싶어서 지금 괜히 더 집어넣었다가는 지금 넣었던 거 지금 다 빠져나갈까 싶어서. 자, 지금 오늘 뭐 했는가 하면은 수요 공급에서 유량 저량 구별해야 되는 거 했어요. 사실 별거 없어요. 한 게 별거 없어. 왜냐면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에서 강조한 게 뭐밖에 없어요. 요 수요 변화 강조했잖아요.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 변화고 점의 변화고 이거는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변화고 선의 변화고 다른 거 별로 헷갈리는 거 없잖아요. 인구 증가하면 오른쪽에 그리면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다 오른쪽 왼쪽 별로 헷갈리는 거 없는데 여기 헷갈리는 거 두 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소득일 때 정상제 열등제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 번제 이것만 하면은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는 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별로 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균형의 이동이거든요. 결국 이 균형의 이동도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얘하고 연결. 얘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수요 곡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잖아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 공급 증가하면은 거래량 증가, 가격 하락 이런 식인데 다만 지금 저기 탄력성을 배우고 나서는 어느 하나가 수직이거나 어느 하나가 수평일 때는 예외적인 경우, 그죠?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량 증가하는 게 아니다.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거 체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균형의 이동. 여기서는 어느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와 둘 모두 이동하는 경우 있었죠. 수요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거. 그런 두 가지가 같이 이동하는 경우,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탄력성으로 넘어와서는 탄력성은 이런 개념이고 탄력성의 종류는 이런 게 있고 여기서도 당연히 앞에서 연결이 되어서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있고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를 한 거고요. 이제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에요. 판매 수입.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탄력성 크기 결정에는 뭐 별로 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잠깐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걸 잘 보세요. 요걸 잘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서 할 게 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탄력성과 자꾸 103쪽에 동그라미 4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4번 내용인데 자 여기가 40이고요 여기 60이에요. 이거 잘 들으시면 전혀 헷갈리지 않고 바로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돼요. 여기가 한가운데가 몇이에요? 여기 한가운데는 여기 한가운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가면 여기 오겠죠. 여기 가면은 이렇게 오겠죠. 자, 어떤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에서 C 지점에서 지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 지점에서 수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 지점에서 수요. A 지점에서 수요한다는 얘기는 30원에 15개죠. 요게 지출액이 얼마예요? 지출액이 30원에 15개죠. 지출액이 뭐예요? 지출액. 돈 주는 쓰는 거잖아요. 30원에 15개 쓰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고 제가 파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450원을 내면은 제가 얼마 받아요? 500원 받아요. 여러분이 450원 내면은 그 50원 어디서 났어요? 나머지 50원 어디서 났어요? 여러분이 450원 내면은 파는 사람은 450원 받잖아요. 어디 뭐 털어 내는 것도 아니고 수요자가 지출한 금액이, 아니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뭐 하나 뭐 더 있다 생각하고 지금 한 거죠. 지금 수요자가 지출하는 금액은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일치해요. 일치 완전히 똑같아요. 여기서 판매 수입이라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출액이라고 해요. 지출액. 아시겠어요? 자, 그럼 B 지점에서의 지출액은 20원에 30개죠. 얼마요? 오, 지출액이 늘었네요. 왜 늘었을까요? 가격은 내려갔는데 수량을 많이 늘렸으니까. 자, 이 소리는 탄력성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수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가격은, 단가는 내려가도 판매 수입이, 지출액이 늘었죠. 이 소리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일까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일까요? 탄력적으로,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했죠. 수량을 탄력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요. 맞아요? 자, C 지출액은요? 또 450원이죠? 이번 또 줄었죠? 자, 근데 이 450을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은, 세로 곱하기 가로 했죠? 20 곱하기 30, 세로 곱하기 가로죠? 이게 넓이 아닌가요, 넓이? 넓이죠? 이 450이 이 넓이가, 이 넓이가 600이라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숫자를 계산 안 해도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서 수요한다는 얘기는 요 넓이가 지출액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수요를 하게 되면은 요 넓이가 지출액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지출액 육안으로 보기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떤 게 더 넓어요? 이게 더 넓죠. 지출액이 늘어나죠. 여기도 지금 450에서 600 늘어나죠. 육안으로 보기에 요 넓이보다는 요 넓이가 더 넓죠. 이쪽으로 가도 지금 지출액이 늘어나죠. 그 소리는 중간에 어디 제일 넓을 때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디가 제일 넓다는 얘기예요? 요 지점이 제일 넓어요. 한가운데가. 이게 넓이가 제일 넓어요. 이 넓이가. 그러면 지금 제가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지금 요 지점에서 수요하고 있어요. 요 사람의 지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격을 내리면 그 사람이 지출액이 늘어난다고요. 요 구간은 탄력적 구간이에요. 아까 수량을 많이 변화시킨다 그랬죠. 여기가 단위 탄력적 1인 지점이에요. 여기가 완전 비탄력적 0인 지점이고 여기가 무한대인 지점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우하향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의 탄력도를 계산할 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계산해요. 이거는 전공자 아니면은 몰라요. 제가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만 안다고요. 저만, 전공한 저만. 이것뿐에 이거 하면은 이게 분모, 이게 분자요. 한가운데면은 분모분의 분자가 같죠. 그래서 한가운데는 탄력도가 1이 돼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분모가 점점 길어지죠. 분모분의 분자가 작잖아요. 분모분의 분자 작잖아요. 여기 오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분자가 0이 된다고. 그래서 이 구간은 무슨 구간? 탄력 구간. 이 구간은 비탄력 구간이에요. 그럼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내려야 지출액이 늘어나도록 하죠. 그럼 판매 수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지출액이 늘어나요.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공급자의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는 전략이에요. 공급자의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춰야 되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림으로 일단 됐죠. 자, 이거 현실적으로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죠. 그 바겐세일 하는 품목은 탄력도가 1보다 작은 품목일까요? 탄력도가 1보다 큰 품목일까요? 탄력도가 1보다 큰 품목이라고요. 그래야 할인을 했을 때, 세일을 했을 때, 가격을 낮췄을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요. 탄력도가 1보다 큰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버리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줄어도 반대쪽으로 가버리니까 가격을 낮춰버리면은 이 구간에서는 낮춰버리면 이쪽으로 간다고요. 맞아요? 쌀가게에서 바겐세일 하는 거 봤어요? 쌀가게에서 바겐세일 하면 오히려 수입이 줄어든다고요. 그런 쌀은 탄력도가 1보다 작은 재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박리담에 하는 사람들 있죠? 시장통에 가면 막 손바닥 쳐가면서 두드려가면서 사라고 싸게 막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재화 탄력도가 1보다 커요 작아요 하면 이제 뺨으로 터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재화는 탄력도가 1보다 큰 재화예요. 큰 재화. 그러니까 박리담회가 되는 거예요. 박리담회가 싸게 해서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아서 된다고. 아시겠어요? 탄력성이 그런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는 싸게 팔고 국내에서는 비싸게 판다고 그 국내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 보죠.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공부를 못하는 놈이에요. 경제학 공부를 못한 놈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해외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제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쟁 제품들이 많아요. 그럼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가능성이 많아요. 해외 소비자들은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안 쓰면 그만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업체가 하나라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손님을 많이 끈다며. 그런 거는 굉장히 탄력적인 시장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자, 국내 시장 볼까요? 국내 시장에서는 경쟁 제품들이 없어요. 별로 없어. 경쟁 제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황. 그거 아니면 별로 없어. 선택의 가능성이 없어. 수요자들이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부동산에 한번 적용해볼까요?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원룸주택을 갖고 있어요. 주변에 빈집들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위치도 좋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선택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자, 이런 애는 이거 말고는 선택의 가능성이 별로 없죠. 임차인들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황이에요. 수량을 다른 데로 바꿀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가능한 한 국리를, 어떤 국리를 해야 돼요? 어쩌면은 가격을 올릴까, 임대를 올릴까, 이런 국리를 해야 되나요? 임차인들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예? 근데 주변에 빈집들이 널려 있어요. 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괜히 가격 올렸다가는 내가 빈집돼. 그럴 때는 가격을 낮추어서 어떻게든 손님을 끌어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탄력성이야. 여름에 피서지에 바가지 씌운다고 막 욕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손님은 많지. 뭐 펜션이나 이런 가게는 한정돼 있죠. 손님들은 선택의 가능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할 수밖에.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다 그런 게 뭐예요? 다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됐습니까? 예,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게 이제 103쪽의 동그라미 4번 얘기고요. 일단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하고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그리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 불변이 불변, 총수입 불변이요. 그거는 이제 미분 개념 때문에 그래요. 미분. 요 순간 변화율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는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내리든 사실은 판매 수입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가고요. 순간 변화를 볼 때는 불변이라고 합니다. 미분 개념에서는. 순간 변화에서는. 그래서 그런 표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에 수요 가격 달성 결정 요인에서 기억에다가는 왼쪽에다가 마늘 다짜 써놓으면 돼요. 마늘 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커요. 그러니까 탄력적이 돼요. 다음에 니은에다가는 왼쪽에 클 대짜 써놓으면 돼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뭐 사치제일수록 탄력적, 필수제일수록 비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기간의 장단, 여기는 길장자 써놓으면 돼요. 동그라미 리을 옆에는 길장자. 그 다음에 미음에도 마늘 따차 써놓으면 돼요. 미음에도 마늘 다.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비읍에 그 부동산의 종류하는 거 있죠. 자,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줄에 세분하게 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세분 있죠. 자, 세분 이거는 결국 대체자가 많을수록 연결이 돼요. 자, 이 한자로 정리합니다. 한자로 많을수록 클수록 길수록 세분할수록. 자, 여러분들 식품의 대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식품의 대체제. 식품 말고 뭐 먹을 건데요? 돌을 먹을 거요? 나무를 먹을 거요? 뭐를 먹을 거요? 식품 말고 있어요? 식품을 한 뭉텅이로 뭉뚱그렸잖아요. 뭉뚱그렸을 때는 대체제가 없어요. 사람이 식품 말고 뭐 먹을 건데? 없잖아요. 근데 곡물, 육류. 곡물 가격 올라가면 육류 먹으면 되고, 육류 가격 올라가면 곡물 먹으면 되죠. 곡물을 쌀, 보리, 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거 올라가면 이거 먹으면 되고, 이거 올라가면 이거 먹으면 되고. 세분할수록 대체재가 많죠. 대체재가 많은 거하고 연결. 세분할수록 대체할 게 많아요. 안 먹으면 그만해요. 수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됐나요?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수탄 중공탄 써놓고요.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신규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새로 만들어내놔야 하잖아요. 만들어내놓을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럼 신규주택을 사려는 사람과 신규주택을 공급하려는 사람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지. 근데 중고주택은 전화 한 통화 하는데 우리 집 팔아주세요. 공급이. 중고주택 공급은 굉장히 탄력적이라고요. 신수탄, 중공탄.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고요. 됐어요? 자, 됐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는 그 102쪽에 있는 이상한 기호 있는 거 있죠? 표에 이상한 기호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무시. 아셨죠? 예. 그리고 그 105쪽에 가셔서도 수의 소득 탄력성에서 맨 끝에 공식 있죠? 맨 끝에 공식은 몰라도 돼요. 퍼센트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썼잖아요. 여기까지밖에 안 쓰고 뒤에 거 안 썼잖아요. 이거는 퍼센트를 계산할 수 있으면 뒤에 거는 몰라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격 탄력성에서도 퍼센트 계산할 수 있으면 뒤에 거 몰라도 돼요. 나머지 전부 다 퍼센트 계산할 수 있으면은 뒤에 거는 몰라도 된다고요. 아셨죠?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됐죠? 나머지 공급의 탄력성도 마찬가지인데 공급의 탄력성은 이제 나중에 좀 더 하면 되니까 오늘은 이제 수요의 탄력성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수요의 탄력성 거의 다 했고 이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환 되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경기 변동과 시장론 하고요. 바로 정책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서 건너뛰는가 하면은 150쪽 입지론을 하지 않고 정책론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지난 순환에도 그렇게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순환에 했던 동영상을 듣고 오시면은 예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